디자인의 본질에 집중하는 디자이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공공 디자인 영역에서는 배리어 프리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디자인은 경계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 디자인이 존재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사는 데 지원해주는 그러한 영역이 디자인이다. 특별히 이제 이게 공공 디자인 분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은 저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복지.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 공공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복지의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1990년대에서부터 자치구라든가 뭐 시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간헐적으로 그 이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을 저는 좋아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참여했던, 해왔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디자인 그 심의가 법정 심의인 적이 없었습니다. 공공 디자인 진행에 관한 법률은 법에서 정한 법정 심의로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주택 조합이 마련돼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은 받아야 되는 심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 디자인 심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의를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전문성이 높고 그 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디자인 사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미학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심의에서 판단하죠. 그 초기에 서울시의 디자인은 뭐였느냐? 광고물 관리 심의였어요. 간판 정비하는 것이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시작이었다고요. 외국 관광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장 그 인상 깊은 게 뭐냐 그랬더니 간판이 많다. 근데 이제 제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라. 그 간판이 물론 이제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경관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나쁜 간판을 다 없애고 조금 좋은 간판으로 이렇게 해주자. 그런 그 광고물 관리 간판 정비에서 갑자기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이 서울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울시의 공이 가장 큰 거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갖다 확산시킨 데 있는 거잖아요. 전 국토가 다 지금 공공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이제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인가 하는 어촌도 이제는 뭔가 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이게 그 공공디자인이 어촌으로 확대돼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서울시의 디자인이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기여했다. 크게 대한민국. 예, 공공 디자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공공 디자인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붐업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도 그 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공공 디자인과라는 임시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우리 같은 전문가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소위 디자인 커미셔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MP라고도 얘기하고요. 마스터 플래너. 그 다음에 제주 옛 성, 제주 성터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돼서 그 완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짧은 구간이지만 시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여기에 제주 옛 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게 왜 파괴가 돼버렸는지 저는 이제 뭐냐면 정말 공공디자인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정말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저는 열심히 했던 거죠. 우리가 공기, 물 이걸 매일 호흡하듯이 그리고 마시듯이 디자인은 그런 그 하나의 공공의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수자원에 접근을 쉽게 하자.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접근성을 높이자. 그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높아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강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작은 실천이면서도 의미 있었던 것이 한강은 홍수가 나면은 그 물이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육감문이라는 걸 설치해요. 일명 토끼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토끼굴을 그러면 안전하고 좀 더 쾌적하게 만들자. 그 다음에 범죄의 이제 장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 어둡고 침침하고 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걸 해결하도록 하자. 지금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육감문을 저희가 최초로 젊은 건축가들에게 배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고맙다고. 이게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해 놓은 그 육감문, 한강 접근로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 길을 이용했으면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올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시민들이 그게 원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나 쇼가 결코 아니고 그냥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세요. 없으면 상당히 이제 불만스러워하고 그런 것이 디자인임을 서울시가 다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로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디자인 문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 근거가 뭐냐,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묻는 이제 그런 게 이제 NGO의 역할이기 때문에 번호판 색깔이 그게 뭐냐, 어떤 자동차의 색깔에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린 전문가의 식견으로 중립적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때 그 이제 포럼을 하고 그것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갑자기 번호판 바꾸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긴 걸로도 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인데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게 뭐 그냥 그대로 타도 되잖아. 그러다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는 옛날 걸로 못 가겠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있을 땐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 갔다가 작은 집 못 가잖아요. 절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걸 추구하거나 동등한 걸 추구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디자인이에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뭐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하나의 전문가 정신. 전문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뭐 그거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학에서 좀 많이 가르쳐야 돼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멘탈리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어느 때보다도 그 디자이너 교육에 있어서의 멘탈리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딴 것 질문하지 않고 저는 딱 그것만 요청하고 싶은 게 프로페셔널리즘. 그거 없으면은 전문가 아니잖아요.